했어. 너 지금 어디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그동안 내가 너 위해서 한 희생의 대가니까. 너 어디야 이 새끼야! 간단하게 말할게. 너 망한 거야. 오지태! 오지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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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고 집안 좀 들어봐요! 아저씨! 어머니 어떠신 거야? 어? 의사가 뭐래? 괜찮으신 거야? 말을 좀 해봐! 어머니 왜 안 깨어나시는 거야? 괜찮으시대지? 어?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엄마 절대로 안정해야 된다고 했어. 혹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그런 일 없어.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나 때문이야. 안성띠 아주머니한테 연락받고 오는 길이야. 저기 사인 병실이 어디니? 5층이에요. 저기 어떠시니? 저 뵙고 오는 길이니? 야? 아직 지는... 아직 안 뵀어? 저기 어서 올라가세요, 형수랑. 어? 사임 좀 어떠세요? 괜찮으니까 야단 떨지 마. 사임 좀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절대 안 정치해야 돼. 그냥 가. 어떡할래? 지도 다음에 와야 할 것 같네요. 아 그래. 아유 오랜만이네 그래.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아이 그 시골집에 안 계시고 왜 올라오셨어요? 양순아 너 그 엄마하고 나는 워낙에 도시 체질인데 어떻게 인적이 드문 산골에 살 수 있겠냐? 양순아 엄마랑 아빠는 지하도에서 잠을 자도만 도시에서 살기를 했대. 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부터 저 우리가 살 집을 찾아보도록 하자, 양순아. 저 그러면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식사도 하시고 쉬게요. 아,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까, 그러고? 저 양순이는 가방 찾아야 되잖아, 가방.
지성에서 어떻게 여사꼬 오빠?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가봐. 가보라니까. 그럼 이따 뵐게요. 엄니 아버지 이따 봬요. 저 이쪽으로 가시죠. 죄송스러워서. 다른 건 몰라도 황후 제조법만 잘 챙기면 다시 재결할 수 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던 천방기 황후 제조법은 나이가 가지고 있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 스노이 화장품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서야. 그것만 지키면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그만하세요. 피곤해지세요. 좀 더 쉬세요. 영찬아, 나야. 기태야. 준태 자식이 배신했어.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무슨 소리야? 일단 사무실로 와.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세한 얘기 해줄게. 오면서 준태 자식 죽일 방법이나 생각하면서 와. 지금 출발해. 그래, 알았다. 알았다. 기태 형이 만나자고 하지? 나 영찬이 형 좋아해. 왜냐하면 판단력이 뛰어나니까. 판단 잘해야 돼, 영찬이 형. 단단한 거야. 형이 지금 일어나서 기태 형한테 가게 되면 나하고 영원히 적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하고 여기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형은 스노이 화장품에서 앞길을 보장받게 되는 거지. 형 기획실장 해라. 형 큰일 하고 싶다고 했지. 홍보팀장보다 낫지 않아? 어때? 형, 벌써 게임은 끝났어. 이긴 사람 뒤에 가서 그냥 줄 서면 되는 거야. 우리 집 제자리에 돌려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원하는 게 이거지. 황후 전반기 공정제조법 가져가. 그러면 원하는 두 개 다 가지게 되는 거지. 가져가! 그리고 우리 집 제자리에 돌려놔. 아이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나이는 이전이랑 달라질 게 없어. 스노이 화장품에서 기표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 우리 집 돌려주는 거 약속 지켜줘. 물론이야, 약속할게. 우리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 이제 쉬실 때도 되지 않았어? 어차피 나이 네가 어머니 대신 회사에서 일할 건데 뭘 그래. 그럼 기태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건데? 한기태한테 남은 재산 이제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을 명분도 없고.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신경 쓰지 마. 설마 양순이한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양순이한테 프로포즈 할 리가 없어. 아니야. 들어와시오. 어쨌거나 밥부터 먹자고요. 먹어야지 힘을 내죠. 한참 만에 보네요. 양순이, 네가 여기 왜 들어오니? 너 이제 가정부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들어와? 자격은 무슨 얼어 죽을 자격이래요. 사람이 괴로워 죽을 판인데 밥이라도 먹여야죠. 밥을 먹여? 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거. 언니도 막말하는 거는 1년 전이나 똑같네요. 어쩌면 그렇고는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면 막 골라서 한대요. 그것도 참 재주예요. 이게 어디서?
지가 알기로는 기태 아저씨 망하는데 언니도 일조한 것으로 알고 있구먼요. 두고 보세요. 결국에는 죄값을 다 치를 거구먼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헛소리 하지 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영찬이네? 지금 영찬이 형 기다리지? 오준태,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이 새끼야! 아, 쓸데없이 얼레지 마. 그리고 영찬이 형 거기 안 가. 나랑 이미 한 배 탔거든. 밤새 기다릴까 봐 내가 안쓰러워서 전화했어. 너 어디야 이 쥐새끼야.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남자답게 나와 이 새끼야! 오준태! 오준태, 넌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조영찬 이 비겁한 새끼. 너도 가만 안 놔둬. 너! 언제 와요?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그래, 깨어나셨다. 아직까지 여기서 뭐해? 식사 안 했지요. 밥 안 먹을 거야. 나 지금부터 술 마실 거니까 너도 가. 가서 네 볼일 봐. 그럼 잘 됐네요. 두부부침도 있고 감자전도 있으니까 안주로 좋을 거구만요.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양순아, 나 오늘 정말 혼자 있고 싶거든. 그래요. 그럼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쥐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암짓도 안 하고 있을 거구만요. 어디 가요? 아저씨 홀랑 망한 거예요? 망해! 누가 망해! 나쁜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어때요? 기분 더럽죠? 뭘 그렇게 쳐다봐요? 들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 많은 남자씨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저 하늘의 별이라도 저 하늘의 달이라도 당신 앞에 바치오리다.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나이야, 내 황후 후반기 공격법 어딨니?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좀 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니? 내 황후 후반기 공격법 말이야. 내가 너한테 빌려줬잖아. 오빠, 나 오빠한테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받은 적이 없다니? 네가 빌려달라 그래서 내가 빌려줬잖아.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 때문이라고. 오빠가 내 약혼 시장에 나타나기만 했어도, 아니? 나 파리가 있는 동안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나 한국에 왔을 때 잘하냐는 말 한마디만 했어. 나 그러지 않았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랑 황후 제조법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지금 화내는 거 오빠가 나 화나게 한 만큼의 절반도 안 돼. 다 집어치우고 내 황후 문서 빨리 내놔! 양순이 걔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차혼까지 하려고 그랬냐고. 내가 걔 때문에 내 인생을 왜 망쳐야 되는데 왜! 오빠가 나 망가지게 한 만큼 어디 오빠도 한번 당해봐. 너 마지막이야. 내 황후 문서 빨리 내놔. 준태 오빠는 적어도 날 사랑해. 오준태, 윤나인.